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쪽은 여기가 바로 달성 상인동 상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요, 정말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역 앞에 있고 집 앞에 나오면 상업시설들을 바로 편하게 슬리퍼 신고 다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슬리퍼 신고 지하철도, 슬리퍼 신고 백화점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쪽에 위치도 괜찮고 건물도 인물이 훤한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여기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하나로마트입니다. 여기 평일 시간인데 하나로마트 여기 장사도 엄청 잘 돼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오늘 건물은 이 하나로마트 바로 뒤편에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자, 건물 입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역도 있고 바로 앞에 하나로마트도 있고, 정말 생활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조건의 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길목으로 역을 이용을 하여 드나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길목에 위치한 집이기도 합니다. 건물 뒤편에는 KCC 스위첸 그리고 이편한 세상 등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 둘러싸인 집 모습 옥상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봐드리겠고요. 건물 입구로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왔습니다. 야, 건물 전면 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층에 뜨오르라는 카페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페 여기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앞쪽 부지에 도로가 접해 있어서 여기에 주차하기도 참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찾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야, 건물 전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건물에서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건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야, 건물 참 탐나는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이 상가가 아주 넓게 빠져 있어서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여기는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공실 없이 이 상업시설을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 입구는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가 봐드리고 건물 뒤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앞쪽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건물 여기는 지어지면서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같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1층에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 1층에는 죄다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뒤쪽에 바로 역을 이용하러 다니신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이 골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골목에도 그 상가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상인동 바로 상인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내용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포룸 주인 세대 총 13가구입니다. 대지는 295제곱미터, 건물은 635제곱미터, 대지 구평산산시 89.2평, 건물 192평입니다. 건축년도 2017년 3월 21일 날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은 7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주인세대에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대보증금 2억 5천만 원, 현재 보증금은 참 적습니다. 현재 주인분이 죄다 거의 월세를 다 받고 계시거든요. 임대보증금은 적지만 월수익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인수가격 13억 5천만 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65만원에 은행이자 6%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이자 제외하고 315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 내역은 주인세대 거주를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전면 다시 한번 봐도 이렇게 놀랍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에는 1층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제가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농담이고요. 본 건물은 대지 평수가 약 90평 가까이 나옵니다. 가구 배열도 참 괜찮은데요.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호 라인 여기는 이제 쓰리룸, 그리고 여기가 원룸이고요. 나머지 다 원룸이고, 그리고 6호. 4호, 5호네요. 5호 여기가 투룸 구조. 그래서 원룸은 3가구, 투룸 하나, 쓰리룸 한 가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근데 주인분이 진짜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 청결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계단 타일, 바닥 타일과 이 벽 타일 등 조화가 아주 깔끔한 톤의 조화를 잘 맞춰둔 것 같습니다. 건물 느낌이 만족스러운 건물입니다. 2층하고 3층은 똑같이 세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리 4층입니다. 여기 포룸 한 가구와 주인세대에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세대 제가 주인분한테 양해를 해서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이렇게 주인세대에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주인세대 현관도 참 넓게 공간이 맞아 있고요. 현관 열고 들어서시면 바로 3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 바로 거실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거실 현재 여기가 짐이 있죠.
주인분이 이제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전화드리니까 그래도 안에 촬영을 허락하셔서 양해 말씀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공간이지만 이 구조를 잘 짜놔서 주방은 주방답게 거실은 거실답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거실 창이 있는 쪽에는 앞쪽에는 죄다 통상가들입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전망도 확 트여 있다는 점 아주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 이제 방으로는 거실 뒤쪽으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사이즈도 좋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여기 보면 깔끔합니다. 근데 지금 짐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도 하나 짜여져 있고요. 시스템 장이 이렇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사이즈가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 공용 화장실 부부 욕실도 안방에도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는 방이 두 개와 그리고 거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위에 복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복층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복층에도 이제 거실 택으로 쓸 수 있도록 거실 공간이 아주 큼직하게 잘 빠져 있고요. 보조 싱크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복층의 방입니다. 복층의 방도 아주 커다라고 넓은 사이즈의 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복층도 방으로 쓸 수 있고 넉넉한 생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나가면 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고요. 앞쪽에는 옥상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관문이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건너편 옥상으로 내려가서 옥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입구에서 보신 것처럼 주변은 죄다 아파트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전부 다 이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고 앞에 여기 큰 하나로마트. 야, 여기는 뭐 역도 가깝고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도 가깝고 정말 입지 요건 뭐 거주하기에는 이만한 곳은 아마 없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뭐 직접 현장 나오시면 뭐 더욱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위치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